네, 21절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예, 그들이 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Jesus went 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예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자, were amazed 하면 놀래다 이 뜻입니다.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자, 왜냐하면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자, 뭐 같이 한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뭐가 아니라, 그렇죠? 뭐 같이 여기 에서 같이 연결되죠? 예, 율법사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Just then, 그때,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자, 이게 뭐 어떻게 사로잡히는 건데요? An impure spirit, 자, impure spirit,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이죠. 더러운 영에 귀신에 들린, 그 사로잡히, 귀신 들린 그 사람, who. 그 사람이 자 여기 이제 후가 이 사람을 여기를 꾸민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 시나고보에 해당해 있는 한 사람이 그때 와서 외쳤습니다. Cried out. What do you want with us? 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여. Have you come to destroy us? 자 당신은 왔습니까? Destroy 하면 멸하다 파괴하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I know who you are. 나는 압니다. 이제 누구신지 간접 의문문이니까 이게 who are you인데 의문사 주어동사 이렇게 바뀌었죠?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Be quiet, said Jesus sternly. 자, 조용히 해라. 예수께서 단호하게 sternly하게 말했습니다. Come out of him. 그에게서 나와라. The impure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자, 더러운 영이 흔들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흔들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with a shriek 하면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27절 보시면 The people were also amazed. 자, 사람들이 모두 amazed 놀랬습니다. 소대뇨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they ask 서로 질문했어요. What is it? 자, 이게 무슨 일이냐? New teaching, 새로운 가르침 and with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는 He even gives orders, 자, 명령을 심지어 내린다 to 귀신에게 그리고 그 귀신들이 obey him, 그에게 순종한다. obey 하면 순종하다. News about him, 그에 대한 소식이 spread quickly, 빨리 퍼졌습니다. 전역에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갈릴리 전역에 빨리 퍼졌습니다. As soon as, 하자마자이죠. They left the synagogue, 그들이 회당을 떠나자마자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그들이 야고보와 잔과 함께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Simon's mother-in-law, 저희 장모님이죠. 사이먼의 그 장모는 was in bed, 열병으로, fever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And they immediately, 그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즉시 그녀에 대해서. So he went.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와서 took her hand, 손을 잡으시고, help her up.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the fever left her. 그 열병이 left. 그녀를 떠나고, she began to wait on him. 자, wait on 하면 시중들다. 돼요. 그녀가 그들을 시중들기를 시작했습니다. After sunset.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몰 후 저녁에, 그날 저녁에, the people brought to Jesus,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All the sick, 자, the sick이 아픈이지만 더가 붙어서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잖아요. 그래서 병자들입니다. 아픈 사람들, 아픈 모든 사람들, 그리고 demon possessed,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됐다 보면 되겠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The whole town, 모든 마을이 gathered, 모였습니다. 그문 앞에. And Jesus healed. 자,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죠. Had various diseases. 아주 다양한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He also drove out은 그거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많은 귀신들을, 디몬들을 쫓아내고, he would not, 자, let 사역동사니까 여기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원형이 나왔네요. 그는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디몬들이 말하도록, 스피크하도록. 왜냐하면 he knew he was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구원자이심 아는데, 어떻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좀 현실입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자, 매우 이른 아침에, while it was still dark. 자, 여전히 dark, 아주 어두울 동안에 Jesus got up,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left the house,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and went off to solitary place,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자,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관계 부사로 여기 그 장소가 뭐냐 하면 그는 그 기도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갔습니다. 찾으러 룩포 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And when they found him, 그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they exclaimed,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자,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every는 단수 동사를 이렇게 해체합니다. Jesus replied,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Let us go. 가자. Somewhere else. 그 밖에 다른 곳으로 가자. To the nearby villages. 아주 가까운 마을로 가자. So, 그래서 I can preach there also. 그래서 나는 거기서 또한 preach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죠? That is why I have come. 자, 이게 이유라는 거죠. 어떤 이유. 그것이 내가 온 이유다. 39절 보시면,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그래서 그는 throughout 전역이죠. 전체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고 프리칭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in their synagogues 해당해서 그리고 하면서 같이 ing가 연결됐죠. 분사가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A man with leprosy. 자, leprosy는 나병 걸린 한 사람이 came to him 그에게 왔습니다. And begged him 그에게 간청했어요. Begged. On his knees. 자, 무릎을 꿇은 채로. If you willing.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Jesus was indignant. 여기 indignant 원래 분개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그 한글 성경은 민망 얘기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005년판의 NIV 성경에서는 그대로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He reached out his hand 그의 손을 뻗으시고 그를 터치했습니다. 만지셨어요. I'm willing. 내가 원한다. He said,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Immediately. 즉시 The leprosy left him. 그 나병이 그를 떠나고 He was cleaned.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예수께서 그를 sent away 보냈습니다. 즉시 뭐로 함께 보냈는데요. 강한 경고를 하면서 보냈습니다.